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태근 인사 좀 해주세요. 누나 바다. 호잉. 자, 시작에 앞서 우리의 그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의 구호 뭐야? 구독과 좋아요. 오랜만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쨔쨔맘매입니다. 저는 쨔쨔맘이고요. 여기 앞에, 어머, 잠깐만. 여기 뒤에 업힌 아이가 쨔쨔양이고요. 쨔쨔군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쨔쨔군? 없어졌어. 쨔쨔군? 쨔쨔군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쨔쨔군 한번. 어디? 아, 여기 쨔쨔군, 여기 나타났어요. 쨔쨔군.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구독자가 드디어 1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구독자님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1만 명 달성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요즘 핫한 입양하세요를 해볼 건데요. 간단히 쨔쨔남매의 랜선 집들이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또한 만명 달성 기념으로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영상과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쨔쨔양의 집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집 찾을 수 있어요? 걸어서? 아니면 캐릭터 재설정하세요. 저희가 순간 이동할게요. 찾았다. 찾았어? 아닌데 이거 아니야. 작은 이건가? 여기 있다. 있었다. 작은 초록색 집인데 어떻게 알았어? 또 밤이 됐네요. 자, 로블록스 안에 있는 쨔쨔양과 쨔쨔군의 집을 구경하도록 할게요. 쨔쨔맘 집은 엄마가 지금 로블록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별로 없어서 집을 하나도 꾸미지 못했어요. 그래서 쨔쨔양과 쨔쨔군의 집을 한번 살펴보고 쨔쨔양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자, 이 작은 집에 거대한 터널이 하나 있고, 꽃터널. 자, 꽃터널을 지나면 여기 조개 모양의 조명이 있네요. 아, 후레쉬요. 네. 여기 테이블도 아기자기하게 있고, 여기 보면 핑크핑크한 소파가 있어요. 네네네. 아, 그리고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네요. 우리 쨔쨔네 가족은 다섯 가족인데요. 다 다섯 가족 다 앉을 수 있는 크기인가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오! 5인용 소파. 그리고 여기 아가들이 앉는 아가 의자. 자, 여기 쨔쨔군 앉고, 여기 쨔쨔양 앉고. 지금 저희 쨔쨔양 밑으로 동생이 한 명 더 있어요. 이제 6개월 된 아기인데요. 아기는 게임을 못하니까 여기 앉을 수가 없네. 캐릭터가 없네. 나중에 쨔쨔양이, 아, 쨔쨔 남매의 막내 동생이 좀 더 커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 여기 요 자리에 앉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의자 옆에 동물들을 펫에게 먹이를 먹일 수 있는 물그릇, 밥그릇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엄마가 가지고 있는 수달 동물에게 물을 먹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화장실. 오, 욕실이 있어요. 욕실이, 이거는
샤워부스가 과자 샤워부스 같아. 여기 사탕도 달려있고 쿠키로 돼있는 것 같아. 어디 보자. 여기 뭐야. 여기는 침실이야, 침실. 자, 이렇게 하면은 잠을 잘 수가 있지. 잠을 잘 수가 있고. 이렇게? 그 뜨뜨 양 집은 아담하게 여기 냉장고도 있고, 여기 쭉 군데군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어. 자, 작은 집이지만 뜨뜨 양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빠 집으로 한번 놀러 가볼까요? 네. 집 잘 봤어요? 오빠지네요. 자, 오빠의 집은 좀 커요. 이거 집 이름이 뭐예요? 대저택이에요, 혹시? 네. 쩨쩨분의 집은 대저택인데요. 같이 초대장을 받고, 이렇게. 가봅시다. 빠라바라빠. 자, 여기가 쩨쩨분의 집인데, 우와, 대저택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되게 넓어요. 2층? 계단도 있고, 어디부터 봐야 되지? 자, 여기 화려한 삐구 유니콘 바닥재가 깔린 곳은, 아, 욕실입니다. 욕실. 자, 여기는 몇 명까지 들어가죠? 네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우. 아, 지금 사실 요즘에 엄마가 찜질방에 엄청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찜질방을 갈 수 없어서 아쉬워요. 여기 이렇게 로블록스에서라도 이렇게 따뜻한 물에 뜨끈하게 담그는 걸로 만족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 샤워부스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와, 여기는 세면대도 있어요. 집이 크니까 세면대까지 있고. 이건 거울? 거울? 거울도 달려있고. 자, 여기 보면 욕실 바로 옆으로 오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는 부엌이에요. 자, 냉장고가 있고 식빵이 이렇게 딱 올려져 있고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와, 우리 집에 없는 도넛 만드는 그 뭐라 그래, 조리 도구. 도넛을 만들 수 있어. 도넛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자, 여러분 무슨 맛 좋아해요? 딸기, 초코, 바닐라. 아, 네. 엄마는 초코로 한번 해볼게요. 초코 아이싱을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초코색이 돼요. 그리고 딸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핑크색이 되고. 자, 우와, 바닐라 아이싱을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하얗게 되고. 우와, 되게 좋다. 그리고 여기는 피자 화덕도 있어. 자, 피자를 도우를 이렇게 잡아서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리고 피망을 추가해가지고 여기 페퍼로니까지 해가지고 페페로니까지 해서 피자를 구워. 짠! 3부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는 거예요? 정수기? 네. 진짜네. 물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럼 물을 마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 들이 붓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 이게 머리에 붓는 거지? 이게 먹는 거야? 자, 좋아요. 자, 머리를 잠깐 식혀보았어요, 정수기불로. 자, 여기로 이제 다시 거실로 나가면, 자, 여기 대형 텔레비전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TV를 틀고. 자, 여름엔 공포영화죠. 어떤 영화 볼까요? 요즘 무슨 영화가 핫하죠? 코로나 때문에 극장도 갈 수가 없군요. 슬퍼요.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2층에 가면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왼쪽 방으로도 먼저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 와, 여기는 공부방이야. 그리고 여기 침실 겸 공부방. 자, 침대가 되게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좁은 공간을 활용한
로블록스에서만 있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벽지처럼, 액자처럼, 자, 액자처럼 사람을 이렇게 벽으로 붙여놓으면, 잠깐, 좀 가만 좀 있어봐요. 가만 좀 있어보라고요. 자, 이렇게. 아니, 가만 좀 있어보라고요. 왜 이래요? 아니, 가만 좀 있어보라니까. 아니, 가만 좀 있어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말을 안 듣는군요. 자, 이것이 엄마의 고충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벽, 액자처럼 잘 수 있는 치치앤 공간. 여기는 공부하는 책상이고요. 여기 이거 피아노는 여러분 아시죠? 학교, 아니, 놀이터죠, 놀이터. 네, 심심할 때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 심심함이 해결이 되는 아주 좋은 피아노. 고급 피아노. 자, 옆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옆방, 이거 뭐야, 여기는? 자, 여러분, 여기는 무슨 방일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여기도 2층에도 욕실과 샤워. 이 집은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이야. 화장실 두 개 있는 집. 쨔쨔네 집도 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안방에 하나, 거실 하나.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마지막 대망의 3층! 다다다다 자, 저 핫도그 상점은 지금 핫도그 상점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나요? 자, 여기는 여러분 다 앉아보세요. 학교에 갈 시간이에요. 마침 여기 학교같이 3층을 꾸몄네요. 자, 여기 앉아보세요. 학교처럼 공부하자 얘들아. 이 3층은 쨔쨔군이 학교처럼 꾸며놨는데 여기서 앉아서는 학교를 공부가 해결이 안 되죠, 아쉽게도. 학교 공부가 해결되는 아이템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칠판에다가 한번 엄마가 글씨를, 엄마는 쓸 수 없나요? 아, 남은 쓸 수 없네요. 해주시고요. 쨔쨔군 이렇게 썼어요, 칠판에. 여러분 1만 명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쨔쨔남매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도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선물 이벤트 참여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댓글로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되고요. 1번, 갖고 싶은 선물을 적는다. 2번, 쨔쨔남매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다. 3번, 이메일 주소를 남긴다. 이메일 주소는 정확성을 위해서 부모님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글을 잘 모르는 친구, 글씨를 잘 쓸 수 없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응모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한 선물은 과연 무엇이냐? 선물은 바로 신비아파트 최후의 예언 AR 카드를 준비했고요. 강림 스페셜 덱, 그리고 사라 스페셜 덱, 그리고 금비 인형, 신비 인형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총 8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이 선물은 모두 쨔쨔 엄마가 직접 구매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응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요, 9월 5일 토요일에 영상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진 떡수기 쌍둥이 형제, 가은 언니 흑진기 머리카락 조심해. 절대 소원 빌지마 팬텀 토르소. 거미 귀신 모주기 거미들 조심. 최면 거는 이들아 혼자선 안 돼. 얼굴 없는